제가 비천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김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어떤 그 김성인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새마을 문화 감각하자 때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 쪽을 해서 직지사에 있는 그 백수 선생님 또 그 문화 쪽의 활동도 저희 이제 같이 몇년만에 매개 퇴직을 하고 김천대학에 이제 초기 교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정치 쪽으로 해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회장도 이제 기도 공부회장도 오셨 오셨으니까 저희 평안남 산동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안남 산동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는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혁신 도시에 아마 만큼은 좀 사회적인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방적인 그 보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장이 되어서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클리 김치만큼은 광고료 때문에 머리 숙이는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 한 달에 고정적으로 좀 찬조를 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잘해주시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김천시라는 행정구역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14년이니까 한 100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김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평안남 산동의 조선시대의 명칭이 바로 김천면입니다. 그러면은 한다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사실은, 임금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집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맞나, 이렇게 지금 아마 권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저기, 주인공이신, 우리 그, 김생현 주인공. 6번이고, 이 친구 57번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저보다 키 크죠? 근데 제가 컸습니다. 그리고, 뭐 좀 그러다는 게 되겠죠? 네.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일찍 제가 밥을 먹고, 밥을 직접 자취했죠. 먹고, 이 친구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뒤에 책가방을 싣고, 한 달이지 않아, 맞지?